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은행이죠. 농협은행에서는 판매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농협은행에서는 제 유튜브 영상 보고 은행, 뭐 단위농협이든 농협중앙회든 가셔가지고 이 상품 가입을 원해 해도 판매가 중지가 되었고요. 9월 달에 신상품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오로지 보호망 채널에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 보호망 일단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일단은 설계, 가입, 심사 그뿐만 아니죠. 나중에 보험금 청구 할 때도 저희가 사후 보상 관리도 한 방에 해드릴 수 있도록 저 보호망이 약속해줘. 네, 약속해 드리도록 할게요. 진단비, 치료비 따로 생각하지 말고요. 농협은 암 의료비라고 해요. 네, 왜냐면 주로 치료비가 아니에요. 치료비는 말 그대로 내가 받아서 병원비를 내야 되지만 의료비는 뭐죠? 의료비는 여기 보시면 암수술, 항암방사선, 암으로 인한 급여, 암으로 인한 급여 이게 중요해요. 타산의 암으로 인한 급여가 거의 보상을 안 된다는 겁니다. 암으로 인한 급여는 뭐냐? 우리가 약관에 보면 암 특정 치료비는 정의가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예요. 하지만 암으로 인한 급여 이 부분은 뭐냐면 암으로 인한 여러가지 치료, MRI, CT, 뭐 여러가지 검사, 입원비, 암으로 인해서 밥값, 식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대박, 미친 암 주요 치료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입장하실 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시청료는 안 받습니다. 하지만 구독료 그리고 좋아요료는 받도록 할게요. 한 번씩만 클릭. 자, 보장 대상으로는 원발, 재발, 전이암, 소외감 모두 다 보장이 돼요.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갑상선 한 10년 전에 진단 받았어요.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던가 아니면 갑상선 쪽으로 매년 정기검진을 해요. 그런 분들은 표준체는 말고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일단은 나중에 이 갑상선 쪽으로 재발이나 전이나 아니면은 다시 다른 부위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 암 주요 치료비에서 병원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당연히 나오죠. 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몇천 원이라도 비싼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단은 우리가 농협 언더라이터, 특히 농협 손해보험이나 농협생명 심사가 까다로워요. 심사가 까다로운 대신에 제가 뭐라고 했죠? 보험금 지급은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보험금 지급은 워낙 잘 나오는데 중요한 건 보험회사, 특히 농협은요, 심사가 까다로우니까 그 뭐죠? ICPS인가 뭐죠? ICPS인가 이거 돌려봐요. 보험금 지급 그거를 돌려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인수를 해주면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간혹가다 7, 8년 전에 암 기왕역자 일단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절하면 당연히 가입이 안 되니까 보상을 못 받겠죠. 하지만 일단은 인수를 해줬다, 고지상 제대로 지켰다 그러면은 보험금 청구에도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 자, 타산은요, 뭐 암으로 인한 최초 진단 여러가지 약관에 독소조항이 있는데요, 농협은 원발이 된다, 전이가 된다, 재발이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단순하게 암으로 치료받으면 보험금을 주겠다, 요게 팩트예요. 암으로 인해서 기존에 암을 걸렸던 기왕역자, 전이, 재발, 원발 모두 다 보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부담되는 암 진료비 플러스로 걱정 없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 195만 명이 19년도 대비 약 18%가 암, 정말 지긋지긋하죠.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암, 물론 완치율도 높은 게 암, 하지만 사망률도 가장 높은 게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국내 최초, 국내 유일 무일하게 300만원부터 보장이 된다. 동양이나 하나는 500, 손해보험은 1000만원부터 되지만 500부터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 중복가입 되고 나중에 중복보장도 되고 아니면 중복가입 중복보장도 되지만 기존 거 정리하고 농협으로 갈아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보호망 약관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액형은 우리가 갑상소암이나 아니면은 그 유사암, 소외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비례형이에요. 비례형은 뭐냐? 내가 쓴 만큼 300만원부터 1억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암 주요 의료비죠. 그래서 암 주요 의료비에서 암 보장기시 92 이후에 암이나 골고 혹은 뭐 지금 기타 피부암, 중증 이후에 갑상선, 대장염막내암,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위에는 암만 되고 기타 피부암, 중증 이후에 갑상선암, 대장염막내암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밑에는 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고 나와 있다 보니까 결론은 암도 되고, 여기서 보시면 기타 피부암도 되고 갑상선암도 되고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자, 암 특정 치료비가 뭐죠? 암 특정 치료비는 말 그대로 급여, 네, 암으로 인해서 암 특정 치료를 받고, 암 특정 치료가 뭐죠? 암 수술, 항암방 수술, 약물 치료, 이거를 받고 이 해당 치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여, 밥값이든 식대든 모두 다, 그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모든 부분이 합계액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또 중요한 거, 기타 암 급여 의료비예요. 암 특정 치료비 외에 암, 기타 피부암, 중증 이후에 갑상선암, 대장염막내암 제외된 거나, 여기서 잘라요. 그리고 기타 피부암, 중증 이후에 갑상선암 및 대장염막내암을 주된 상병으로, 요걸로 인해서 그 위에는 제외고 밑에는 포함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 모든 걸 일단은 주 상병인 암으로, 암, 기타 피부암, 이걸로 인해서 급여와 비급여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친 대박이에요. 타다는 이 두 번째에 이 조항이 없어요. 두 번째 기타 암 의료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타사, 특히 뭐 한생이나 아니면 뭐 동생, 뭐 나머지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손해보험 쪽 많은 부분도 있는데, 많은 손해보험들은 어떻게 나와 있냐, 많은 손해보험들은요, 여기 보시면 위에 1번만 암 특정으로 인해서 급여와 비급여 이렇게 있지 기타 암 의료비는 없어요. 기타 암 의료비, 이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병원비 보면 급여와 비급여가 다 된다고 했어요. 그죠?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약방수라고 하잖아요. 약방수. 약방수가 뭐죠? 약방수. 암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그래서 이 줄임말로 약방수라고 하는데요. 비급여는 약방수로 인한 치료비만 나와요. 비급여는. 하지만 이 급여 같은 경우는 약방수 플러스, 요거 왼 오른쪽에 있는 약방수 플러스 실제로 주 상병인, 여기 있죠? 어디서 봤더라? 예. 주 상병인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질병 코드의 지침서에 따라서 주 상병인 요로 암으로 인해서 급여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방사선, 이거 외에 앞으로 또 신암 치료가 많이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로봇 수술은 이 수술에 포함이 되지만 앞으로 의료기술 계속 발달하면 5년이든 10년이든 암을 억제시키는데, 암을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수술비 외에도 나머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그거 모두 다 급여 부분에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포함이. 하지만 타사는 약방수, 항암 약물, 방사선 그 다음 수술비만 되고요. 하지만 농협은 앞으로 신약이나 여러가지 발달함에 따라 그거 모두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이 되면 급여 부분에서 포함이 되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해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기타 암 급여 의료비, 타사는 두 번째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이 기타 암 급여 의료비 이 특약이 없어요. 다른 회사들은 특약이 아니고 요 내용들이 약관에 없다고요. 하지만 농협은 있다고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수술 이런 경우는 비급여는 모두 다 돼. 급여도 돼. 타사들은. 하지만 약방수만 되지만, 약방수만, 네, 약방수만 되지만 이 농협은 뭐가 된다? 약방수 외에도 앞으로 신의료기술이 발달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급여 부분 의료보험 적용받으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어디에 나왔냐? 자, 우리가 암은요, 암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타 피부와 중증이 외에 앞서 다 이거밖에 없죠. 암은 이거밖에 없어요. C00서부터 C00서부터 C99 질병 분류코드 암으로 인해서 이 모두가 어떻게 된다? 이 모두가 주상병 암으로 인한 사인 분류 그리고 질병 코딩 지침서에 따라서 주상병이 암으로 되면 약방수 외에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치명적인 암 주요 치료비가 아닌 농협은 암 주요 의료비란 거예요. 왜냐? 의료비는 전액이 다 되지만 치료비는 그 치료비만 되거든요. 의료비는 밥값, 식대, 진찰료 모두 합산해서 의료비예요. 치료비보다 의료비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농협은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0세 그냥 주계약 안에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23,400원. 왜? 일단은 타사는요, 이게 선택 특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의무계약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게 나오는데요, 20년나 100세 이게 픽스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물론 갱신형 있죠. 갱신형이나 비갱신형 20년나 100세 보험료가 그냥 저렴해요. 뭐 90세 80세 없어요. 100세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물론 납입기한은 조절이 가능하고요. 23,400원. 30세 여성 23,400원. 자, 40세 23,600원. 더 저렴해요. 40세 23,600원. 자, 50세 22,000원. 보험료가 1,000원 정도 내려갔죠. 50세 22,000원. 자, 60세 2만원. 아니, 50세보다 60세가 더 저렴해. 예, 60세가 얼마? 2만원. 자, 70세 2,400원 내려간 아까 60세보다 70세는 17,600원. 17,600원으로 일단은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누가 보면 70세가 20대인 줄 알겠어요? 70대에 17,000원, 60세 2만원, 50세 22,100원, 40세 23,600원, 30세 23,400원.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